지금 이렇게 보면 그 서양 과학의 과학혁명 시작은 천문학부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일상에서 과학하면 어떤 분야를 떠올리나 하면 천문학은 잘안 떠올려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뭐 이런 쪽 의학 이런 쪽 떠올리고 컴퓨터 공학 이런 거 떠올리지 천문학은 안 떠올리고 실상 뭐또그 학생들이 진학을 할때 천문학과 택한다 그러면 좀 낯설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사실 근대 과학은 천문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체의 운행을 관찰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천문학과 더불어 뭐가 발전하는 수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 과학 혁명이 시작된 데 아주 획기적인 변화는 수학과의 결합이 본격화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근대 이전에 기하학은 소위 말하는 유클리드의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된 유클리드의 평면 기하학에서 출발합니다. 평면 기하학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운 도형 이게 평면 기하학이에요. 면적 제고 뭐 이러는 거. 근데 문제는 공간 기하학, 3차원의 입체 공간 기하학은 아직 발전하지 않는데 이 근대 이후에 공간 기하학이 발전합니다. 이 공간 기하학이 발전하는 데는 데카르트의 대수학과 라이프니츠의 미적분 그 영국 사람들은 이 미적분을 뉴턴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고 독일 사람들은 라이프니츠가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묘한 것은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친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라이프니츠가 뉴턴하고 절교를 선언해요. 에피소드인데 그 이유를 뉴턴이 라이프니츠의 메모를 훔쳐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직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아주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뉴턴이 방문한 이후 서랍에서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적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마 뉴턴이 영국 사람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뉴턴은 위대한 과학자이긴 하지만 또 위대한 사기꾼이기도 했어요. 그게 남의 연구를 훔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변명을 하냐면 뒤에 보면 후크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 연구 업적을 내놓는데 동시대 다른 학술원 회원이 그건 자기 주장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변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거인들의 어깨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아까 쿤이 얘기했던 과학혁명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과학자들이 꾸준히 쌓아온 것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서 더 위대한 걸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그 표절에 대한 변명. 그러니까 과학은 누구나 서로서로 다 베끼는 거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기 혼자 하는 게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오늘날 왜 고위공직자 청문회나 국회의원들 표절 논란 나오면 그런 변명 비슷하게 하죠. 전적으로 혼자 하는 연구가 어딨냐? 이지랄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정황을 따져보면 라이프니츠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미적분은 결국 뭐냐면 저도 수학은 잘 모르니까 미적분의 세모란 계산이나 이런 거죠. 개념은 뭐냐면 변화량 측정하는 계산법이에요. 운동량과 변화량 측정. 그러니까 고정된 운동량이 아니라 불규칙한 운동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불규칙하는 가운데서 평균값을 추구해 가지고 예측되는 운동량 변화량. 그게 그래서 인문학 분야에서 제일 많이 응용되는 인문사회학에 응용되는 분야가 경제학입니다. 왜냐면 경제 동향 예측하기 위해서. 이게 수학이 결합함으로써 그래서 과학이 이론화되고 법칙화되는데 놀라운 기여를 하죠.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과학 물론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 원리 할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공식화했지만 오늘날 물리학의 모든 법칙은 다 수학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렇죠? 뉴턴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좀 넘어가서 태양 중심 우주 체계가 완벽하게 된건 코페르니쿠스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라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의 문제점 뭐냐면 원운동을 한다고 봤어요. 원운동을 한다고 봤는데 이전보다는 오차가 줄었지만 오차가 여전히 줄지 않는 거예요. 천체 운동에 관한 그 계산에서 그래서 케플러가 그것을 타원으로 도는 것 아닐까라고 했더니 그 오차가 매우 줄어들었어요. 그걸 수학적으로 완성한 게
뉴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갈릴레이에 의해서 천체를 관측해서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망원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래서 지구나 뭐 이런 토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위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고요. 뉴턴에 의해서 그것이 행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함으로써 오늘날의 태양 중심 체계가 완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천문학 혁명이 과학 혁명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과학 방법론이 출현합니다. 그것은 철학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제시하는 거예요. 베이컨은 자연이란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사고가 저기서 나오는 거고 자연을 수단화하는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환경주의자들에게는 저게 이제 환경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이용하고 과학혁명의 시작이지만 생태 파괴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베이컨이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남긴 이유도 지식 일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영국 왕립학술원은 오늘날까지 있는 왕립학술원은 베이컨이 주장을 해서 베이컨 사후 40년인가 지나고 나서 베이컨의 권고를 그때서야 영국 왕실에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뉴턴보다 베이컨이 좀 앞사람이에요. 뉴턴, 찰스 다윈 이런 그 과학혁명을 이뤘던 영국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이 왕립학술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산업혁명이 발달한 이유는 그저 우연히가 아닌 거예요. 저런 과학의 이론적인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과학혁명을 선도할 수 있었고 산업혁명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뭐냐면 저 물리학에서 역학이에요. 정역학, 동역학.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전달하는 원리를 구체함으로써 그것이 내연기관을 만들게 되고 기계들을 만들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적분 얘기를 했지만 그 프랑스의 경우도 데카르트 같은 경우 오늘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좌표 있죠? 좌표를 처음 제시한 게 데카르트예요. 이제 이건 공간기하학을 완성을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데카르트가 잠이 많아서요. 어느 날 누워서 자다가 천장을 봤는데 여기도 격자무늬 천장이잖아요. 파리가 앉아있는 걸 보고 좌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상의 임의의 좌표를 설정하고 좌표 기준점을 설정하면 공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적인 어떤 위치를 확정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에 지도의 좌표가 등장하는 겁니다. 위도 경도 개념도 그래서 나오고 베이컨이 제시한 과학적 방법은 귀납적 방법이에요. 이건 경험에 기초한 겁니다. 경험적 사실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칙에 도달하는 걸 그걸 귀납법이라고 하시죠. 귀납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늘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험적 사실들 근거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것은 익숙한 방법이잖아요. 이를테면 어젯밤에 달무리가 생겼다, 제비가 낮게 난다, 옆집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한다. 할머니 무릎이 쑤신다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개별적 경험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를 가지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이건 제가 상식적 차원에서 예를 들었지만 과학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과학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실험이죠.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하고 그 결과 같은 값이 나오는 것을 법칙화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의학에서도 뭐예요? 임상실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냥 임상실험, 그냥 아무 약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약리검사부터 해요. 그 약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예를 들면 인삼에서 알파라는 성분이 발견됐다. 그걸 가지고 다른 그 암세포 이렇게 직접 해봤더니 암세포가 죽더라. 그러면 이거 치료제로 쓰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실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약리실험 다음에 그 다음에 생체실험이 들어가요. 그에 쓰이는 게 몰모트 같은 돼지나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이 상온에서 반응하는 것하고 생리작용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기 전에 독소가 아니었는데 몸에 들어가면 독소로 변하는 것도 있고 그 제독을 하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약은 독이에요. 그건 뭐 한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독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험을 바로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동물들에게 하고, 동물들에게 괜찮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을 또 하죠. 왜냐하면 동물하고 사람하고 생리적 반응이 다를 수도 있고 체질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신약이 발견됐다 그럼 곧 이어서 뭐 치료될 것도 아니죠. 20년 지났는데도 이쯤이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년대 초에도 획기적인 항암 치료제 인터페론이라는 게 1982-3년쯤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쯤에 획기적이다 해서 곧 암 정복이 될 거라는데 아직도 암이 정복되지는 않았어요. 치료율이 높아지기는 했죠. 그래서 그런 실험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 귀납적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좀 우리가 알기 쉬운 예는 뭐냐면 통계예요. 여론조사. 근데 여론조사는 100% 맞지 않죠.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요건 넘어가겠고요. 이제 근대 역학의 성립, 좀 전에 간단히 말씀드린 근대 역학의 성립은 물리학과 물리학의 수리화의 근대화를 가져왔다. 더 나아가서 다른 과학 분야들에도 양적인 접근을 하도록, 양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수량화해서 정량화해서 법칙화할 수 있는, 그 수적인 법칙처럼 엄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역학은 갈릴레이에서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을 다 다시 실험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했던 것을 신봉하다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진자의 등시성 운동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안 해보면요, 추가 있어요. 추가 움직이는 폭이 요걸 A라고 하고 요 구간을 B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만 하면 A와 B의 A1에서 A2로 움직이는 거하고 B1에서 B2로 움직이는 걸 했을 때 A1과 A2를 왕복하는 속도가 훨씬 시간이 짧게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데 갈릴레오는 해보니까 이게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뭐냐면 가속이 붙어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것은 낙하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그래서 결국 거리는 다르지만 시간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등시성을 발견합니다.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힘의 전달과 속도 이런 걸 계산을 해서 기계적 장치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모르면요. 이를테면 무엇이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 때의 전투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전투기는 프로펠러 전투기였어요. 조종사들이 프로펠러를 두고 총을 쏴야 돼요. 총을 쏴야 되는데 프로펠러에 날개 맞으면 자기 비행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요. 조종사들이 그 프로펠러 쪽이 아니라 아주 초기에는 조종사들이 자기 총을 들고 권총 같은 걸 들고 그 공중전을 벌였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말기에 무엇이 발견되면 공조 시스템. 그래서 회전 속도와 기관총의 발사 속도가 정확한 간격을 이루어서 회전 프로펠러의 그 빈 틈을 향해서만 총알이 나가도록 하는 규칙성을 찾아내요. 그런 것도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운동의 속도가 회전 속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기관총의 발사 속도와 프로펠러의 회전 속도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래야 오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역학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갈릴레이는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경우, 갈릴레이는요 롬 파도바 대학이라는 곳의 수학 교사였어요. 원래 수학 교수였어요. 철저히 수학적으로 기술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뉴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역학적 발견을 합니다. 뉴턴의 운동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인데 첫째는 모든 물체는 외부에 의해서 외부 원인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정지 상태나 직선 운동 상태를 자연스럽게 지속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우리가 설명할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급정거를 하면 가려는 속도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 앞으로 쏠린다 이걸 얘기를 하죠. 그것만 관성이 아니에요. 정지에 있는 것도 관성이에요. 이건 어떤 관성을 말하냐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가려는 것을 다른 힘이 이 받침이 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걸 제거하면 떨어지려는 관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하는 것도 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운동의 변화와 힘의 관계에 관한 법칙으로 운동 중에 일어나는 변화는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그 힘이 가해진 직선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 힘이 클수록 운동량은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 운동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주로 직선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곡선을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줄여야죠. 힘을 줄이지 않으면 직선으로 가려는 경향 때문에 이탈하잖아요. 힘을 줄여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여야 그 직선 운동을 저지시켜서 곡선으로 턴을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건 뭐냐면 이거 제가 이걸 진 누를 때 이게 저항하는 힘은 내가 누르는 힘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힘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제시함으로써 힘의 전달과 축적과 활용이 가능한 원리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산업혁명이나 과학혁명을 이끄는 그런 중대한 발견이죠. 요 뒤에 뭐 사실은 좀 신비주의적인 동기부여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빈 거는 저렇게 신비주의적인 걸로 슬쩍 끼워 맞추는 경향도 존재하긴 했었다는 거예요. 뉴턴 역학의 결정판은 태양과 행성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며 행성들의 운행이 보편 인력과 뉴턴의 운동 법칙에 수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어요.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왜 이탈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다른 지구가 생겨난 이래 계속 지구 궤도를 돌고 다른 데로 가지 않냐? 예. 그게 바로 중력이죠. 근데 중력은 단순히 끌어당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청력도 있는 게 인력과 청력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적절히 밀어내는 힘이 있어야 더 가가지도 않고 적절히 땡기는 힘이 있어야 멀어지지도 않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과학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과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대과학의 발전 위에서 구축이 되는데 현대과학에서는 거대 연구가 출현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가 주도에 규모가 큰 연구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개별적인 연구자들이 뭐 대학이나 또 개인적인 후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거대 과학 연구는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등장합니다. 물론 저거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왕립 과학 학술원 또 프랑스에도 그 비슷한 게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18, 19세기에 위력을 발휘하면서 국가가 과학을 지원하려는 이런 계획들이 생기죠. 그 결정판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이에요. 그래서 거대 연구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당시에 이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죠. 시험되었던 바와 같이 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탄 실험에는 물리학자만, 핵물리학자만 가담한 것이 아니고 역학자나 또 화학자들, 뭐 생리학자들 다 실험한 거예요. 생리학자는 왜 필요하냐? 일단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사람이 인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할 거죠. 근데 사실은 원자폭탄을 첫 실험을 하고 나서 과학자들도 자기들도 놀래요.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위력적이죠. 그래서 첫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떤 과학자가 우리는 모두 다 개새끼다 그리고 스스로 자조를 해요. 자기가 이런 걸 만든 오펜하이머는 그래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인데 오펜하이머는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개의 폭탄이 떨어진 걸 보고 자기를 자책을 합니다. 그런 연구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맨하탄 프로젝트가 가동된 걸 보고 후회를 해요. 왜냐?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히틀러가 아인슈타인을 알려져 있다시피 유대계 독일인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했지만 독일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히틀러가 하이젠베르그를 통해서 핵폭탄을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루즈벨트에게
히틀러가 핵폭탄을 만든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루즈벨트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먼저 핵폭탄을 개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걸 자책하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핵 개발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과학자로서보다 평화운동가로서 더 많은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 끝나고 원자폭탄 투하가 끝나고 나서 일체의 그 정부 연구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CIA가 수많은 협박과 그 수소폭탄 개발, 미국이 수소폭탄을 1954년에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 책임을 맡아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오펜하이머 거절해요. CIA가 협박도 하고 가족 위협도 하고 심지어 미국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 오펜하이머를 취직시키지 마라. 블랙리스트죠. 오펜하이머는 그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평생 가난과 뭐 이런 걸 시달리면서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정도로 과학자들도 자기도 충격을 받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러한 거대 연구는 필시적으로 어떤 의도와 꼭 관계되냐면 정부, 산업체, 군대와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엄청난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법제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학을 떠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1억을 투자했을 때하고 3억을 투자했을 때하고 10억을 투자했을 때 바라는 기대치가 다르겠죠. 그렇죠?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들어가면 그 이상의 이익을 보존해 줄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의 과학자들은 그들에게 예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대 연구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저런 걸 주도하는 국가의 의도는 크게는 뭐냐면 군사력과 연관되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산업체는 경제적 이익과 연관되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세기의 첨단 과학은 대개 이런 거대 연구를 체제하에 이루어집니다. 뭐 거대한 망원경,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 뭐 이런 것들은 우주 개발 경쟁, 그러니까 소련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60년대 우주 개발 경쟁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고요. 우주 로켓도 마찬가지고요. 거대 컴퓨터를 동원하여 거대한 우주를 탐구하고. 거대 컴퓨터는 거대한 우주를 탐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성과의 교신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데도 또 기후를 분석하는 데도 이른바 이제 오늘날 슈퍼컴퓨터 같은 거죠. 지금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해마다 전 세계에서는 슈퍼컴퓨터 랭킹을 매겨요. 가장 놀라운 건 최근에 중국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는 기상청에 있어요. 가장 욕 많이 먹는 정부기관이죠. 근데 그만큼 대기 관측과 기상 예측은 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은 나름 억울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장비를 쓰면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건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가 일기 예보가 아니라 일기 오보라든 일기 중계라는 등, 일기 평론이라는 등 이런 소리나 듣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국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규모의 거대 연구가 아니라도 현대 과학은 대개 거의 모든 정부나 산업체의 지원을 받는 집단적인 성격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과학자의 독립성이나 과학의 순수성이란 말은 이제 근대 때에나 들어맞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 노벨상 이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면 사실은 그건 정부의 책임이에요. 그 거대 과학 연구에 우리나라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저 일본의 경우는 그런 거 아니어도 무슨 뭐 일반 회사의 조그만 공업 회사의 연구원도 받지 않느냐? 그건 어쩌다죠. 그것도 그 연구원이 그 회사에서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잘리지 않고 평생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처럼 사후정 뭐 이렇게 되면 못하죠. 당장의 성과를 내야죠. 그리고 대개의 그 기업체에서도 연구원 출신이 CEO에 오르지 않아요. 연구원 출신들은 소모품이에요. 실적을 못 내면 잘리는 거고 끼켜야 연구소 소장이지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했거나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재벌 2세들이 의대 가는 거 보셨어요? 법대도 안 가요. 왜냐? 재벌들에겐 법 전문가나 의료 전문가는 고용인이죠. 일반인에 비하면 고소득자지만 재벌들에겐 하인 같은 거예요. 그들은 뭘 가르쳐? 한사코 경제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죠. 경제학이나 경영을 가르쳐. 그럼 뭐냐면 자기 밑에 사람이 누가 됐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그러니까 이공계 홀대론이 나오는 것도 이공계 출신 중에서 CEO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 보면 대학 들어갈 땐 내가 점수가 높았는데 늘 이거 가지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망이 왜곡 구조예요. 뭘 그 결국 뭐냐면 최고 대우를 누가 받느냐 이런 건데 저같이 인문학한 사람 입장에서는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나 어찌 됐건 노벨상을 우리나라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제가 이제 거대 과학 연구가 옳다는 게 아니라 거대 연구 방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런 것들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매번 노벨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까 거론되는 후보들이 몇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순수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과학기술은 특히 이제 냉전 이데올로기의 영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화 거대화의 길을 걷죠. 그리고 그 특징은 이때의 뭐 우주 탐사, 거대 입자가서 핵융합 이런 기술은 모두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 산물이었다. 이게 냉전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주 탐사. 저 우주 탐사 기술은요. 지금 북한도 그게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우주 탐사를 빌미로 로켓 경쟁을 하면서 뭘 개발하냐면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거. 그러니까 ICBM 같은 거. 크루즈 순항 미사일 같은 거. 그러니까 연료를 통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멀리 보낼 수 있느냐? 우주까지 보낼 수 있으면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맨날 요새는 아예 뻔뻔하게 대놓고 뭐 핵실험했다 그러지만 예전에 뭐 로켓 탄두 발사 실험하면서 늘 뭐라냐면 자기네 우주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다. 근데 우주 개발을 하려는 것하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하는 거랑 똑같은 기술이에요. 어떻게 쏘느냐? 우주를 향해서 최대한 직선 위로 쏘라 올리는 데 관심이 있느냐? 멀리 쏘 보내느냐? 이거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체력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학창 시절에 보면 체력장에 이제 공 던지기 그 요령 있는 놈은 45도로 해서 쫙 해서 자기 힘을 멀리 보내는 데 써요. 요령 없는 놈은 힘만 잔뜩 줘서 던졌는데 위로 던져요. 그리고 거리는 못 가. 그럼 점수가 깎이죠. 그럼 황변한 소리가 아, 난 높이 던졌는데 이 높이 던진 게 우주로 보내는 거고 멀리 던진 게 대륙간 탄도입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군사력 그 강화와 연관이 되고요. 핵발전은 핵무기 개발과 연관이 되고요. 거대 입자가속기, 핵융합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핵기술이에요. 핵융합은 핵발전은 뭐냐면 핵발전하고 핵융합은 쉽게 얘기하면 반대 과정이에요. 하나는 핵을 그러니까 우라늄을 이용해서 폭발시켜서 플루토늄 그 폭발력을 전기로 쓰느냐 폭탄으로 쓰느냐. 핵융합은 그 핵에너지를 뭉쳐서 힘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핵융합 기술을 인공태양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부 다 이데올로기적 경쟁이다. 냉전 체제에서 이때 뭐 과학 기술자들도 초기에는 어떤 명분으로 하느냐 평화적 이용 핵의 평화적 이용 이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엄청난 지원을 받거든. 이를테면 국가가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핵 기술 개발 시켜놓고 암 치료에 써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평화적인 목적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핵발전. 핵발전도 전쟁용은 아니지만요. 모든 핵발전은
병수로라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서는요 전부 다핵 부산물질을 만들어요. 그게 플루토늄이에요. 옛날에 북한 경수로 사업 막 이랬잖아요. 북한이 자기네 전기 사정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방식이 그 북한이 그때 도입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체르노빌 원전 있죠. 그 86년에 폭파했던 그것과 같은 모델로 하겠다는. 그 낙후된 기술이에요. 근데 그 낙후된 기술도 임을 북한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기술적 한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뭐냐면 플루토늄이 나와요. 미국하고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게 우려됐던 거죠. 경수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수로 방식에 비해서 플루토늄 생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무기로 재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 물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깨졌죠. 미국이 우리랑 반반 내기로 해놓고 나중에 한국 정부에 다 내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라 북한은 그걸 빌미로 시작해서 핵개발이 되는 거예요. 요새 뭐 정치권에서 뭐 대북 송금 때문에 뭐 물론 그건 뭐 확정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명분은 그때부터 제공한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러고서 이제 플루토늄이라는 건 자연 물질이 아니에요. 우라늄을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한번 원자력에 쓰고 나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사시에는 핵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나라예요. 원자력 발전 되게 많잖아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북한에 생기든 대한민국에 생기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남북한이 동시에 핵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동북아는요 전 세계에서 핵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핵 무장을 하는 걸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대한민국에 니네도 힘길러 하고 핵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일본과 대만도 자극할 수 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건 동북아의 존폐 문제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과학 연구의 결과인 이를테면 핵분열 기술에게 큰 인류에게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원자력 발전을 성공시킴으로써 평화적 이용 가능성의 사례를 주지만 사실은 원자력 발전 그 자체는 잠재적 위협이죠. 이를테면 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판단이 아니라 제가 김정일이었고 김정은이면 핵개발 안 해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핵개발 안 해요. 뭘 개발하냐? 초정밀 유도탄 기술에 엄청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쏘냐? 한국의 핵발전소에 쏘면 돼요. 그럼 그 자체로 핵폭탄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나에게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걸 한 번에 저 옆집을 골탕을 먹이고 싶은데 골탕 먹일 힘은 없어요. 근데 옆집 보니까 기름을 잔뜩 사놨네? 그러면 내가 저 이남을 내가 기름통을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성냥불만 그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근데 왜 저 지랄을 하냐? 대국민 선전. 한편으로 미국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기네 국민들에게 우리 핵 만들었어. 겁먹지 마. 체제 결속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나 같은 지도자 만난 게 복이야. 딴 생각하지 마.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남한의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많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센 무기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한방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비용도 좀 적게 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북한도 할 의도가 있다면 초정밀 유도탄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건 부가 기술들이 응용될 게 민간 부분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핵은 그렇지 않지만 초정밀 유도탄 하려면 각종 센서, 전자 기술 같은 걸 총동원해야 돼요. 그러다가 쌓이는 기술 역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판인 지도자인 거죠. 그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을 동조하는 그 북의 수뇌부들도 집단 미친 놈들. 제가 이 말했다고 북한에 힌트 준 거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죠.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다음에 냉전이 종식이 되죠. 20세기 말에 이제 1990년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구권 붕괴되면서 이제 동서 냉전 대결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냉전을 염두에 뒀던 수많은 군사과학 기술이
민수형으로 전환이 돼. 왜?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의 출현이에요. 원래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어진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망이에요. 그것이 활용된 게 인터넷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도 대개는 군사적 목적으로 먼저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통신위성이니 기후위성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수형으로 방송위성이니 민수형으로 전환이 돼서 그 기술들이 고스란히 산업에 응용이 되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사례만 하나 듣고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 국가주도의 우주 탐사 계획은 그래서 요새는 안 하죠. 미국은 거의 우주왕복선 같은 거 이제 뉴스에도 안 나요. 옛날 콜롬비아호 맨 처음에 쏘아볼 때면 전 세계 생중계되고 이랬어요. 예. 그러나 미국 우주왕복선이 하나가 폭발하고 그 뒤부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주 탐사 문제가 아니고 우주 탐사는 고정적으로 하는 건 있어요. 뭐 화성 탐사 바이저 3호 같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미 보낸 것 가지고 하지 새로 뭐 발사를 하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진 않습니다. 기술 개발은 하겠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가장 대대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최근에 중국이죠. 중국은 뭐예요?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아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회주의 국가를 자처하죠. 그 다음에 12억 중국인들에게 어떤 국가적인 결속력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군사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켜서 빅2의 이미지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패권적 욕구라고 그래요. 미국과 더불어서 세계 양대 패권이 되기 위한 그래서 미국이 했던 것들을 자기네도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스텔스기 만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이거 다 사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이 강한 거예요. 나 20세기 말에 그 이데올로기적 대립 체제에서 끝나고서 변화가 어떻게냐면 과학 기술의 거대화, 중앙 집중화, 국가 주도 이런 것들이 약화됩니다. 이게 제가 띄어쓰기를 잘못했는데 중앙 집중화도 약화되고요. 과학 기술의 거대화도 약화되고 국가 주도도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규모도 축소되고 분산화되고 주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요. 당장 그 경제적 이득이 금방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미국이 우주 산업에 굉장히 힘을 쏠 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였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거에 집중화된 연구가 아니라 수십 개 국가, 우리나라는 여기 안 들어갔는데 세계 30몇 개 국가인가의 공동 참여로 분산된 연구가 나중에 종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여러 나라에서 공동 투자를 해서 완성되자마자 인터넷에 띄웠어요. 무료로. 이 거대용 그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돈 많이 드는 걸 왜 공짜로 해주지?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의도는 저기 기초 연구가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응용 연구가 이루어지려면 돈 되기 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저렇게 오픈해놓으면 어떤 오픈했다고 해서 보는 건 자유지만 이용하는 건 법에 걸려요. 그걸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설하면 그 기술을 응용한 대가를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돼요. 보여주는 건 공짜지만. 그러니까 노린 건 뭐예요? 이걸 수많은 이제 추가로 돈 들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지금부터 수익이 낼 만한 방법을 찾은 게 그겁니다. 보여주고 그러면 전 세계 제약회사나 의료산업회사에서 달려들어요. 자기네 분야만 연구하면 되니까. 전 세계 분산된 기업체들의 돈을 통해서 응용이 되면 그걸 통해서 기술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천 기술의 힘이죠. 이 원천 기술의 힘이 가장 강력하게 원천 기술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미국의 퀄컴사의 관계예요. 미국의 퀄컴사는 이동통신 기술 특허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모바일 기기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망해가던 회사예요. 망해가던 회사인데. 한국에서 언제요? 이동통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퀄컴 기술을 원천 기술로 택합니다. 퀄컴은 지금 세계적인
통신 원천 기술 사업자.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뭐 이런 데서 다 응용해서 쓰니까 그 기술 특허 사용료만 가지고도 엄청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과학의 또 다른 특징은 네트워크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분산적이라는 거예요. 분산적이면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이 돼요. 인터넷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로써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인간 개념 프로젝트도 결국 그 네트워크의 힘에 의존한 거죠. 인터넷에 올렸다는 거. 그다음에 20세기에 이제 중앙 집중적인 과학 기술과 달리 21세기의 생명 조작 기술이나 정보 통신 기술은 분산적으로 작동하고 더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통제나 폐기 또는 방향 전환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만하게 이루어지면 통제가 안 되죠. 중앙 집중돼 있으면 거기면 그 어디를 장악하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저건 이제 이미 퍼져 버리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현대 과학 기술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첫째, 네트워크형 기술의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형 기술의 특성은 바로 작은 사이버 공격에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킹 같은 거. 그래서 한 개인에 의해서도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참 우려할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해킹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공작도 정치 공작도 가능해지는 국정원이 북한을 핑계대고서 디도스 공격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한국과 같이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이 선거나 투표나 할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것을 대체할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전자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돈 거의 안 들어요. 이미 네트워크는 깔려져 있죠. 자기 고의 주민번호나 이런 거 입력해서 비번 만들어서 하면 돼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경남도지사직을 그만두면서 날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보궐선거를 막았잖아요.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보궐선거를 하면 300억 정도 되는 경남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을 주민 피해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뭐 그럼 출마를 하지 말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전자투표를 하면 그 300억이 들 일이 없죠. 근데 왜 못하냐? 저런 위험 때문에 그래요.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 3천만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한 결과를 한 사람이 조작을 해버리면 모든 게 끝장나니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한 전체를 전기를 나가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것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를테면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준동을 한다면 병원의 컴퓨터에서 환자들의 처방 데이터를 교란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래서요,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들은요 정전에 대비해서 반드시 자가 발전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는 단순히 정보 네트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앙으로 집중돼서 통제된다는 것이 굉장한 위험을 안고 있는. 그래서 네트워크형의 장점을 가지려면 그런 것들이 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서울까지 전기를 나르는 짓은 이거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전기 손실도 엄청나고요. 이게 지역 발전 위주로 대한 에너지, 대한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 가지 대안적인 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사용을 써야 위험을 낮출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은행은 일단 생명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은행이 제일 병원이 제일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경제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투자라 그러잖아요. 이걸 분산 투자라 그러죠. 위험을 나누는 거예요. 이 그것은 이 국가 관리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정치 권력도 분산, 분권화가 강화돼야 되고, 분권화 속에서 에너지 정책도 지역에 맞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강구돼야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규모가 우리는 너무 최고, 최선, 최대 이거에 집착하면 최고로 피해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사회의 또 다른 위협이 뭐냐면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양상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앙 집중화된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나 또는 첩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정부 기관에 의한 어떤 감시나 인권 침해 이런 것만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정보화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 주체들의 상호 인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우려가 되죠. 최근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중국의 해커들이 각 가정에 있는 가정용 그 있잖아요. 애완동물이나 애들 그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사무실에서 볼수 있게 하는 그 CCTV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이동통신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 그걸 해킹을 해서 성인 사이트에 유포를 시켰다고 그래요. 한국의 원룸 장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의도로 이루어졌다가 완전히 사생활이 노출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전통적인 감시 방식은 제레미 벤담이라는 영국 철학자가 제시한 모델인데 파놉티콘이라는 거예요. 중앙 집중적인 파놉티콘은 뭐냐면요. 그 중앙에 감시탑이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새는 제가 경찰서 유치장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위 때문에 이렇게 잡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중앙에 이렇게 테이블이 감시하는 사람이 경찰이 있고요. 그럼 유치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층으로. 그리고 여기 다 이제 창살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전체를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중앙 통제식 감시 장치, 이제 파놉티콘 시스템이라고 감시탑, 포로 수용소의 감시탑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중앙 집중식이라면 이제는 상호 감시 체제라는 거예요. CCTV 해킹만 하면 다 감시가 되지요. 이런 경우 중앙 집중적인 감시도 문제지만 분산하는 것 같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감시할 수 있다는 건 이제 그 감시의 통제나 이유나 이런 것도 모르는 체제로 서로 감시당하는.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죠. 이제 데이트하다가 여자친구 집 앞에서 뽀뽀도 맘대로 못해요. 자칫하면 그 CCTV 감시하는 사람이 다 보고 녹화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이라도 하면 모르지만 그러다 헤어지면 또 어떡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몇년 전에 일산의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려다가 여대생의 도움으로 다행히 중지는 된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반나절 만에 양재역에서 잡혔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일산 주염역에서부터 CCTV를 쫙 날아가서 이 사람이 주염역에 탄거 확인을 했어요. 역마다 쫓아가서 내리나 안 내리나 확인했는데 양재역에서 몇 시에 내린 걸딱 봤는데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연락해서 잡았어요. 이 놀라운 건지만 나쁜 놈을 잡아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 잘못 없이 24시간 감시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전체적인 통제와 조망도 불가능하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쓰이면 모르겠는데 불법적으로 쓰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인터넷 속의 정보의 경우 국가나 어느 누가 한 곳에 보관하려 해도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보의 안정성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지우고 싶은 정보도 때로는 못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몇년 전부터 얘기한 게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인터넷에 부정적인 어떤 사건에 연루됐는데 그걸로 처벌도 받고 이랬지만 여전히 그게 인터넷에서 떠돌면 계속 지속적으로 죗값을 치렀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죠, 사실.
우리 법은 한 번 처벌하면 다시 처벌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전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어요. 이 법정 형벌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는데 실질적 삶은 늘 나쁜 놈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그 인터넷에 한번 올라가 있다는 건 그 정보가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그 다음에 현대과학은 기술 주도의 과학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계속 기술 응용만 하는. 여러분 컴퓨터를 하나 고구만 예를 들고 이 부분은 맞을게요. 이를테면 컴퓨터가 한참 1년 반마다 바꿀 때 286, 386, 486 펜티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펜티엄 이후로는 추가로 뭐 없어요. 물론 성능은 계속 향상이 돼요. 근데 286, 386, 486, 586 펜티엄 이것까지 포함을 해도 뭐냐면 이것은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든 게 아니라 성능이 향상된 거예요. 지금 4차 산업도 나오는데요. 그 4차 산업도 어떻게 이동할 거냐.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와서 예측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술들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됨으로써 결국 뭐까지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 중심의 과학이 아니라 기술 주도의 과학이 된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이다라기보다는 기술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화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기술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유전자 조합을 하느냐. 횟수가 중요한 거지 유전자에 관한 새로운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둘 복제양 둘리도 그런 결과고요. 황우석 교수가 맨 처음에 획기적인 걸 했다고 했을 때 수정란에 착상시키는 것에서 놀라움을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구의 경우는 수정란 착상실은 보통 2000분의 1로 성공 확률이에요. 그런데 황우석 교수는 그 2,300분의 1로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거. 그러면서 얘기한 그 유명한 젓가락 얘기예요. 전 세계에서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확률 높게 착상을 시킬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때 한참 뉴스 나올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손기술이 좋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국민들이 와 했죠. 맞아 나도 쇠젓가락 써. 이러고. 알고 봤더니 쇠젓가락이 핀셋으로 써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핀셋은 전 세계가 써요. 이게 뭐예요? 사기였죠. 200번에 한 번이 조작된 거예요. 실험 횟수가 조작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황우석 교수를 다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수많은 실험 속에서 기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새로운 착상 이론 뭐 만들고 생명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등장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이 거대 과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산업화로 전환되게 빠르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술로 시장화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다 그런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망. 과학기술의 지혜로운 활용.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냐 아니면 산업이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따지는 거냐. 4차 산업혁명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이 발전하면 진짜 우리가 꿈속에서 그리는 거 공상과학 영화대로 될 거예요. 다. 실제로 지금까지 20세기 이후도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늘 미래는 비관적이에요. 아 이렇게 편리하게 기술이 발전할 거다 했는데 그런 상상을 해보면 근데 이 문제는 안 생길까? 라고 하는 것들이 영화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인간을 위해서 쓰이는 기술로 될 수 있느냐.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과학기술 중에 친인간적인 또는 친자연적인 기술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태양광 발전 기술 같은 거. 핵 대신에 핵의 위험이 없는 그런 대체에너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유전자 공학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질병 치료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일단 돈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치는 것보다 돈 있는 사람들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먼저 쓰이는 그런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4살, 5살짜리 불치병 걸린 애를 고치는 그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댈수 있는 사람은 90이 넘어서도 경영을 하고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그 기술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인류를 위한 거냐? 얼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우리 한국 화이자란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유방암 치료 기술 약이 획기적이라는데 한 알에 20만 원이래요. 한 달에 5, 600만 원씩 든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적 전망. 초점은 그겁니다. 인간이 과학의 발전 방향을 결국은 신이 되고 싶은 것처럼 쓰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종교적 접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인간은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있을 때 인간적이지, 인간 이하여도 비인간이고요. 인간을 넘어서는 걸 가질 때도 비인간이에요. 우리가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물 보면 이들이 인류를 위해서 싸우지만 사실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인류를 위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의감은 그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갖추는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슈퍼맨은 뭐든 할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가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설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다행히 좋은 양부모 밑에서 컸다라는 것이 배경이 돼요. 그리고 배트맨의 경우도 부모가 재벌이고 사고로 죽었지만 그 부모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교육을 올바로 시킨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걸 배제해버리면 기술은 인간의 얼굴을 띨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욕망을 가졌을 때 신화적인 것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카로스가 날개, 밀랍으로 날개 만들어서 태양까지 올라가려다가 녹아내린 사건. 또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훔쳐줘서 신이 신적인 차원까지 접근을 하려다 프로메테우스가 벌을 받는 사건. 그리고 성경에 바벨탑 만들다가 재앙을 맞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이 어떠한 선까지 자신의 지식과 과학기술을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고대 때부터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술은 자연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기술 사용의 섣부른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 때문에 연금술이라고 하는 사실 초창기 연금술은 다 사기죠. 그런 것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만하는 행위죠. 그다음에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그런 유명한 말과 과학기술을 통해 아담 이래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는다는 발상은 현대인들이 근대인들이 과학에 대한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 도를 넘어서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할수 있고 이것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보이는 오만한 태도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든 어찌됐든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기술이어야 된다는 요구는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요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 자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과학기술을 대해야 된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난 점 용서드리고요. 다음 일정이 또 있는 모양이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 분 계신데 빨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단한 질문이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못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